동영상 질문이 있습니다. 총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?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. 네, 총재님 안녕하세요. 총재님의 열렬한 지지자 홍조경입니다. 총재님께서는 강연을 통해 관상의 중요함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. 흔히들 얼굴에 있는 점은 안 좋은 점이고 몸에 있는 점은 복점이라고 하면서 배꼽에 점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슴에 점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생식기에 점이 있으면 좋은 후손을 낳는다는 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점들은 왜 생긴 것인지 궁금하고 과연 이 점들은 전생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을 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. 이에 대한 총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막막한 황야, 이런 황홀할 때 저기에 갑자기 무슨 빛이 반짝반짝 나는 포인트가 있어. 포인트. 포인트가 딱 보이는 거야. 그게 뭐냐? 등대. 등대가 딱 있잖아, 등대. 그러면 안개 속에도 그 등대를 보고 배가 찾아가 안 가. 그 다음 비행기는 활주로 내려올 때 포인트가 활주로등이 착 하늘에서 보니까 보여. 안개가 끼는데도 활주로등이 양쪽에 어림풋이 보여요. 그걸 보고 비행기 조종사는 고도만 계산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야. 그때 조종사는 초긴장이지. 그럴 때 이 포인트 활주로에 나타나는 이 포인트가 점이야. 이게 바로 점이란 말이야. 뭐 그냥 어떤 점이지. 그게 얼굴에 이게 활주로야. 여기 포인트가 딱 있어. 그러면 거기를 주시하라는 뜻이야. 입술 위에 점이 하나 딱 있다. 아나운서가 될 수 있어. 말을 잘해. 그래서 목사와 승려와 거지가 같은 건 뭐예요? 목사와 승려와 거지가 같은 건 뭐예요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? 입으로 먹고 사는 거야. 좀 주세요. 그러면 되는 거고. 목사는 설교만 하면 들어와. 스님들 설교만 하면 들어와. 그렇잖아. 입으로 먹고 사는 게 같은 것이. 어찌 그리 잘 아시나. 종교 지도자와 거지가 같은 점은 말로 먹고 산다는 거야. 실제 그들이 말하는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. 그 여러분들이 증명해봤어? 내 앞에서는 증명이 되지만 눈으로 증명을 내가 해주지만 그게 증명이 그렇게 되나? 그럼 이거 입으로 먹고 사는 거야. 입으로. 그 질문에 아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 점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점이 나타난다. 어떤 점이 나타난다는 이 자체는 등대, 강조. 그 지형을 강조하는 거야. 그런데 튀어나온 점과 안 튀어나온 점이 있어. 입술 위에 튀어나온 점이 있으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고 말로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. 우선 이해가지? 그런데 그것이 말이야. 어? 요점에 있으면 그 자리를 강조한 거야. 강조점이라고 보면 돼. 거기에 인연이 있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페니스에 있으면은 뭔가 거기를 강조한 거야. 거기에서 좋은 씨를 얻어서 좋은 자식을 얻을 복이 있는 사람이야. 뭐 말하자면 그런 강조한다고 보면 돼. 알았죠? 그래서 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흉을 보는 거야. 요 콧잔등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. 돈하고 연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점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. 알았지? 그런데 이 눈 밑에 있으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겠지. 굉장히 그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문제 있는 점에 눈 밑에 있는 점은 뗄 수도 없어요. 신경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야. 그래서 점이 눈 아래쪽에 있는 건 안 좋아. 입술 주변에 있는 건 다 좋은 거고. 무슨지 알죠? 그러니까 점의 위치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있으니까 나쁜 점은 빼면 돼. 좋은 점은 뭐 그대로 두고. 그러니까 여기 유명한 탤런트 보면 코에 점이 있지. 그대로 두지. 있죠?
그 안 없애. 왜? 그게 돈복이야. 뭐 그 코 얼굴 하나 가지고 돈을 벌어요. 어? 알겠죠? 그래서 이런 광야, 이런 황홀한 이런 세계에도 포인트는 있다. 그래, 이 우주의 포인트는 뭐야? 백궁이야. 알겠죠? 백궁이고, 여러분의 얼굴의 포인트는 점이고, 이런 점이 등대다 보면 돼, 등대. 강조했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얼굴에 점이 두 개가 있어, 누구나. 무슨 점이 있죠? 눈알이 까매, 안 까매? 점이 있어, 없어? 두 개 점이 있잖아. 누구나 얼굴에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에서는 불상을 다 모셔놓고 눈에다가 점을 찍는 걸 점안식이라고 그래. 점안식. 눈에 점을 찍어줘야 돼. 두 개의 점을 찍어야 돼. 하나, 한쪽 눈알만 찍으면 안 되잖아. 두 개의 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. 그 외국 사람들이 우주인들이 와서 우리를 쳐다보면, 아니, 저, 만약에 외계인이 한국에 와서 인간들을 바라본다. 동물들이 보면, 아니, 인간들 얼굴에는 하얀 얼굴에 점이 새까만 게 두 개가 있어. 야, 그런 짐승이 저 돌아다니고 있어. 그러지 않겠어, 그지?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다니까? 아니, 얼굴은 접시같이 생겼는데 두 개의 점이 붙어 있더라, 얼굴에. 그리고 콧구멍인가 뭐 구멍이 있는 것 같고.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두 개의 점을 눈에 발 달고 다니더라. 그럼 우리도 여기 점이 두 개 박혀 있잖아. 그죠? 이거는 속점이지만 바깥점이나 속점은 강조한단 말이야. 강조. 이건 눈, 이 점도 뭘 하는 데 있어. 뭘 보는 데 있잖아. 이 점도 뭔가를 살피고 있는 거야. 등대처럼 자기를 내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코에 점 있는 그 여자를 볼 때 꼭 코가 보여요, 눈에. 그 여자는 다른 데 보다 눈 점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응? 그러니까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해버려. 여기를 쳐다보느라고. 눈을 자세히 안 봐. 왜 저기 점이 있냐?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 봐.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니까. 그런 게 있겠죠? 그래서 이 시야 초점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. 그렇지? 그리고 얼굴 못생긴 사람은 이게 점이라도 달려있으면 좋아. 점 쳐다보느라고 못생긴 걸 잊어버려. 그래서 있죠? 왜냐? 우리는 웃어야 돼. 우리는 틀린 거는 과감하게 고쳐줘야 되지만, 웬만한 거는 우리는 웃으면서 해야 돼. 예, 네, 알겠죠? 그래서, 그 내 강의를 들으면 황홀해집니다. 내 얼굴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황홀해져 버려요. 황홀한 걸 느껴.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보다 보면 황홀해져 버려요. 알겠죠? 다음 대선 때 이제 텔레비 나가서 황홀경을 보여줘야지. 네,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질문.